코로나19의 소규모 집단 감염이 늘어나면서 아이들 개학을 앞둔 학부모들의 걱정이 만점이 아닙니다. 정부는 이미 미뤘던 유치원과 초중 고등학교 개학을 더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. 김혜민 기자입니다. 학교 개학을 4월로 연기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입니다. 밀폐된 공간에서 한 명만 감염돼도 여러 명이 집단 감염이 될 수 있다며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9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. 5학년 되고 2학년 되는데 아직 새학기 친구들도 아직 못 만나가지고 네, 좀 안 듣긴 한데 그래도 좀 안전하게 시작을 하고 싶어서 사실 네, 한 2주 정도 좀 미뤘으면 하는 마음이 크. 이미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개학이 두 번에 걸쳐 3주 미뤄졌기 때문에 정부는 추가 연기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. 개학을 추가로 연기하면 1학기 수업 결손이 크고 수능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이제 개학의 연기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나눠지고 있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 정부 내에서는 방역당국하고 교육부하고 논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하지만 섣불리 계약했다가 자칫 학교를 통해 감염이 크게 증가할 우려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. 교육부는 시도 교육감들과는 물론 감염병 예방 전문가들과도 협의를 진행했습니다.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논의해 이번 주 중에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입니다.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SNS에 개인적으로 계약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1차적 사고를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. SBS 김혜민입니다.